이슈. 이게 돼. 전화기가 노트5가 그 ATM P520에 돼. 왜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쩌면은 내가 정이 빼고 꼽고 빼고 꼽고 뭐 그러다가 리셋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다시 리셋돼가지고 이제는 옛날 것도 억셉되는 식으로 뭐 업데이트됐든지 뭐 그래가지고 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저거 하나 가지고 할수 있어. 또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전화기는 5메가바이트밖에 안 나와. 5메가바이트는 유튜브 하나 정도 볼수 있거든. 근데 저거 KT ATM P520는 22 나와. 22메가바이트. 이거는 뭐 유튜브 5개 볼수 있지. 뭐 하이 레졸루션으로 볼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뭐 랜라인은 100까지 나오잖아. 100까지 나오고 이건 22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저걸로 해야 돼. 저걸로 하고 또 핸드폰 따로 또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 다시 리셋 안 나올 리셋. 잠을 하도 못 잤어. 어쨌든 뭐 7시 일어나가지고 비디오 하나 만들고 잠을 자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어저께 저녁 때또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2억을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4억 보내도 돼. 4억 보내도 된다고. 그지? 그럼 뭐 내가 뭐 2천만 원짜리 살 거, 4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냥 편하다하게 둬, 그지? 뭐 그렇다고 뭐 내가 뭐집 사고 뭐 아파트 이사 가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뭐 뭐 있겠어? 뭐 없어 뭐. 돈쓸 데도 없어. 그냥 돈 써봤자 뭐 밖에서 뭐 2만 원짜리 먹고 그다음에 싸가지고 저녁 때 먹고 그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말이야 하루에 2만 원씩 쓰면은 뭐 3만 원씩 쓴다 그러자. 먹는데 3만 원씩 쓴다 그러자고. 3, 3, 9. 그러니까 100만 원 쓰는 거야. 먹는데 100만 원 쓰는 거야. 100만 원. 그치? 그리고 여기 렌트 내고 여기 렌트하고 그거 내고 30만 원 내고. 그러니까 150, 한 달에 150만 원 쓰는 거야 그냥. That's it. 그것도 없어. 그래도 만일에 내가 2억이라 그랬는데 만일에 4억을 보낸다. 그러면은 뭐 레이커 파이어에서는 빠질 확률이 거진 90%지. 그리고 지옥에 가더라도 고생한다. 고생. 근데 2억만 보내면은 맨날 터지고 맨날 죽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2억만 보내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죽고 싶으면 2억만 보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3억, 4억을 보내. 그러면은 고생하는 걸 고생, 가서 고생. 그지? 뭐 돌부시고 뭐 싸우고 뭐 죽을 수도 있겠지. 뭐 맞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하드 라이프니까. 하드 라이프야, 하드 라이프. 힘든 고생하게 돼. 근데 2억만 보내고 만약에 그냥 지옥 가면은 그냥 맨날 터지고 맨날 죽는 거야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딜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해. 안 그래? 뭐 내가 2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2천만 원짜리 RV 살라 그랬는데 뭐 4억 있으면은 4천만 원짜리 사면 되는 거잖아. 중고 4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고칠 거 아무것도 없어. 고칠 거 아무것도 없어. 고생 고, 고 왔다 갔다 고생 안 하잖아. 그지?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지금. 그지? 그래도 뭐 옷은 뭐 중고 옷 입고 그래도 뭐 그냥
그냥 retire 한 사람 같이 사는 거야. retire. 그러니까 2억, 4억 가지고 그냥 정년퇴직한 거야. 그래가지고 프로로그하게 사는 거야. 집도 사고 아파트 사고 뭐 롤즈로이스 뽑고 뭐 이게 아니라고. 내 인생은 끝났어. 여러분 인생도 끝났다고. 이 세상은 끝난 세상이야.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서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뭐 홀리스피릿 얘기하는데 뭐 2억 보낼 거다, 보내기로 결정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그럼 난 기대하지 않아. 왜냐면은 기대하지 않고 내가 홀리스피릿 안 믿어도 내가 A 플러스를 받아야 돼. 그지? 그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벌써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뭐를 준다 그래도 나는 별로 안 움직이지 않아. 그지? 그지? 내가 다음 세상에서 내가 뭐 타임머신 타고 뭐 어디 가더라도 내가 무슨 뭐 뭐를 해. 그래가지고 뭐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A 플러스 받고, 내가 A 플러스 받아가지고 식당을 해가지고 뭐 A 플러스 받아가지고 잘 돼. 돈을 많이 벌어. 그래도 나는 별로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 뭐. 뭐 내가 뭐 이거 식당 이거 재미로 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1억씩 번다. 그거 벌어도 뭐 해? 벌써 뭐 이상해. 모든 돈은 내 돈인데. 뭐 그런 식이라고. 그지? 그러니까는 뭐 내가 뭐 2억을 받는다, 뭐 4억을 받는다, 그렇다고 내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원리를 하나. 근데 그렇게 딜을 해줘야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주 받겠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맨날 어터지고 맨날 죽겠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지? 만약에 내가 2억만 보내. 그리고 여러분들 2억 보냈어. 그리고 맨날 죽고 맨날 어터져. 그럼 내가 결정한 거잖아. 그지? 내가 리밋을 세려가지고 결정한 거잖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정해. 우리는 2억만 보내고 맨날 어터지고 맨날 죽겠다. 그럼 2억만 보내. 4억 보내. 그러면 고생하는 거야, 고생. 그냥 가서 고생하는 거야. 왜냐면, 홀리스피릿이 satisfied 해야 돼, satisfied. 내가 satisfied 되고 홀리스피릿 satisfied 해야 돼. 홀리스피릿 satisfied 하면 내가 satisfied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 존나게 고생시킬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싶을 거라고. 그지? 홀리스피릿이. 그지? 그럼 내가 그거 보면서, 아, 이 정도면은 뭐 고생 많이 했네. 그 정도로. 근데 만약에 2억만 보내고 안 보내고 그러면은 그냥 먼지가루 만들어서 그냥 갈아 마셔버리겠다. 뭐 그런 식이라고. 그지? 안 보내면 뭐 불바다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받아줘. 지금 한국 전체를 불바다 안 보내는 것도 다행이지 뭐. 한국 전체를 불바다 보내면 일단은 애드맨 루비도 슬프잖아. 다 안 좋잖아. 쟤도 없는 사람들 막 지옥 가가지고 막 터지고 그러는데. 애드맨도 슬프고 다 슬프잖아, 다. 지금 친척들도 다 슬프고. 우리 가족들도 다 슬프잖아. 다 아는 사람이고 다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잘 됐으면 좋겠지. 근데 뭐 받아야 된다 뭐 이건 아니라고. 그지? 이건 아니라고. 뭐 어차피 뭐다이다 내가 다 이겨냈다, 다 내가 받아냈다, 내가 다 성취했다, 내가 재주 좋게 내가 이겼다 아니면 뭐 이겼다 그럴 수 있나? 내가 이긴 게 뭐가 있어? 그냥 내가 받을 거 받았다? 아니면 뭐 그냥 내가 재주 좋게 당첨이 됐다 그럴 수 있지. 아, 잠을
하나도 못 잤네. 그러니까 2억을 받든 4억을 받든 나는 정년 퇴직한 사람이야. 그치? RV 하나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냥 하루에 뭐 3만원치, 3만원어치 막밥 먹고. 못 먹어, 나는 밥못 먹어. 그리고 내가 밥을 막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치?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뭐 잔돈은 안 받아갈 수 있어. 잔돈은 안 받아갈 수 있어. 내가 뭐 9,500원이야 그럼 내가 그냥 10,000원 주고 잔돈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어. 그지? 원래 그러는 사람이니까. 잔돈 있어봤자 뭐 있어봤자 뭐 그거 모아가지고 뭐 5만 원 됐다 뭐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거 컴퓨터는 그 저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그 ATMP520 저게 딱 좋아. 딱 좋고 그 KT 가면은 저거 7,500원 하는 거 같아. 아니면 7,500원이나 아니면 14,000원 하는 거 같아. 그 22메가바이트 나오니까 그거 하나 있고. 그거 하나 있고 전화기. 근데 또 전화기 또 하나 내가 찾아낸 게 뭐냐면은 이 LTE라고 있어. LTE 이것도 LTE거든. LTE는 심카드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따지면 이 전화기도 LTE지. 그지? 전화기도 LTE고 이것도 LTE지. 이건 전화번호가 있고 전화기 자체에서 인터넷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와이파이만 되는 거 있어. 와이파이. 그거는 자체 그 인터넷이 안 돼. 안 돼. 그 와이파이만 돼. 그 대신 전화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전화기가 칠수 있어. 그렇게 몰랐어. 나 몰랐어. 그렇게 된줄 몰랐어.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보면은 이거는 LTE도 되고 와이파이도 되고 전화번호도 있고 이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되게. 그지? 지금 이렇게 해서 또더 많이 알게 됐네. 많이 못 먹어. 어저께 이거 먹게 남은 거. 이거 먹게 남은 거. 죽 만들어서 먹었잖아. 어? 왜 이렇게 못 먹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라고. 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라고. 왜냐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2억이든 4억이든 뭐 지금 뭐 그게 돈이야. 돈 지금 한국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거야. 그지? 한국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 2억이든 4억이든 한국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거야. 여러분들 대표해서 나한테 주는 거야. 내가 한국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갖다가 내가 쓰는 거라고. 그지? 그지?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지금은 내가 뭐그 기초생활 그걸로 해가지고 한국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 내가 쓰는 거잖아. 근데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누구나가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불바다 가든지 뭐 지옥 가서 매일 뭐 죽든지 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맡겨야지. 내가 뭐 만일에 뭐 2억만 보내고 가가지고 죽는 거면 내가 리미스 세려가지고 결정하는 거야. 홀리스피릿이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니까 내가 또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내 전화기 아니 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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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내 전기 자전거도
지금 4월달이잖아. 3년하고 두 달 샀거든.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좋아. 그지? 이제 뭐, 한 달에 2만 원 쓴 거야, 2만 원. 그지? 2만 원 쓴 거야. 근데 내가 훨씬 더 많이 이득을 봤지. 이거 타고 다니면서 엄청난 이득을 봤지. 이거 없으면 아마 개도 못 키울 거야, 아마. 이거 없으면은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못할 거야. 또 중요한 거는 내가 개를 기르잖아, 개. 그지? 막 개가 다치면은 내가 걔 다쳤는데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쓸것 같아? 못 쓰는 거야, 그거는. 뭐 걔는 뭐 그냥 다른 사람 주는데, 그지? 다른 사람. 이거 이 걔, 내 걔가 A+거든, A+. 성격도 A+고, 생각 머리 돌아갈 때 A+라고. 약간 바보 개가 아니야, 똥 개가 아니야, 쟤는. 다른 사람들이 먹을 거 주면은 그 먹을 거 나한테 가져와. 가져와가지고, 이거 먹을까? 이렇게. 근데 가만히 있으면 먹어. 그지? 근데 내가 말해,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걔가 다치면은 누구 줘야 돼? 아니면 죽이던지. 근데 저 걔를 위해서도 내가 돈이 있어야 돼. 넉넉히 있어야 돼. 그지? 다치던지 뭐 어떻게 되면은 뭐 내가 뭐 케어를 해줘야 돼. 그지? 좋아하게 됐어.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래도 뭐 아직까지 그건 아니지. 그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거야, 돈이. 그지? 중요한 거야, 돈이 더. 내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더. 걔는 걔야. 인간은 아니잖아, 그지? 그 할머니도 뭐 나한테 뭐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뭐 내가 뭐 남자로 생각해야 돼? 할아버지면 그냥 나이 먹었나 보다. 그리고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나 보다 그러지 뭐. 할아버지야 그러면 뭐 이게 뭐야? 이게 할아버지야? 이게 뭐그 아줌마 남편이야? 뭐 할아버지라 그러면 내가 남자라고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또 다른 걸또 뭐를 이해를 해야 돼? 뭐 남편이야? 결혼했어? 사랑해? 뭐 섹스해?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냥 나이 먹었나 보다. 그리고 남자가 또 물어보니까는 할아버지니까 남자지. 할아버지니까 남자고, 할아버지니까 이제 양로원 가야 되겠네. 뭐 이제는 뭐 정년퇴직했습니까? 저래 무슨 일 했어요? 뭐 저래 무슨 뭐왜 이렇게 털이 많아졌어? 바보 같은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지? 대답을 안 했지 내가. 나도 모르게 대답을 안 했어, 그지? 그냥 바보 같은 거는 그냥 정지시켜. 내가 그냥 정지시켜 버려.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해. 그냥 넘어가 버려, 그지?